안녕하세요. 코스모스 악기 낙원 사업부 차영근 차장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EF-381SC 12연 기타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난 시간에 보셨던 EF-341과 EF-381은 기본적으로 디자인은 같고요. 사양도 비슷한데 다른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. 상판이 시더가 아니고 스프러스로 되어 있습니다. 솔리드 스프러스인데 아무래도 12연 기타고 줄이 많다 보니까 좀 더 명료한 소리를 내주기 위해서 스프러스 상판을 사용했고요. 나머지 뭐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은 341SC와 같습니다. 자, 픽업 부분은 시티포비2 네, 똑같이 사용을 했고요. 혹시 이 프리앰프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 앞에 영상에서 EF-341SC에서 설명해드린 CT4B2 프리앰프 설명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번에는 EF-381SC 모델 소리를 한번 들어볼 건데요. 12연 기타 사운드는 들어보신 분들이 많지 않으실 거예요. 저도 이제 여기 매장에서 이 소리를 한번 들어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 그 마치 그 이펙터 코러스 같은 게 걸린 것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걸 한번 실제로 와서 쳐보시면 좋겠지만 많이 와보실 수는 없으니까 제가 소리를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381SC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셨고요. EF-381 같은 12연 기타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보통 무입부나 개방형 코드, 아르페지오 주법 같은 걸 연주하실 때 좀 티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. 이런 연주를 하시는 분들한테 좀 추천을 해드리고요. 이펙터가 걸리지 않았음에도 코러스가 걸린 것 같은 그런 예쁜 소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런 기타를 하나쯤 장만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자, 여기까지 타카미네 12연 기타 EF-381SC에 대해서 설명해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